못 돼서 서울중앙지검 앞에 있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좀 틀에서 사실 또 그 역사의 한 하루가 또 기록될 날이 기록된 날이잖아요. 두 분이 각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소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전 판사님 먼저 해보시죠. 사필규정이죠. 사필규정이다. 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명박 피의자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뭐 워딩 자체는 좀 다른데 역사에서 예.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예. 했는데 그 얘기도 정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 간단하게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본인 말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한 분이 뭐 그 자택의 문 사이로 꽃 한 송이를 놓고 갔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 소환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 뭐 맞고 틀리고 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지지자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또 얼마나 아, 본인이 이렇게 덕을 쌓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네.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헌정사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우리 판사님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네. 이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인 공과 과를 봤을 때 공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을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확정해서 사실상 이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검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우 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에 쉼없이 달려왔다라고 이 정치 보복에 대한 프레임을 여전히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전 대통령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통령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검찰의 조사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좀 내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그 전직 대통령 이번이 다섯 번째 아닙니까? 검찰에 그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게. 근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소환될 때마다 늘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우선 김 교수께서 제왕적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서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그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네. 혐의 중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다스 문제 그리고 특활비 문제 뇌물에 관한 문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전 대통령 혐의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다스에 관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비리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귀결시켰을 때 역대 정부를 똑같이 동등한 그 공정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 부분이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문제였는가 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뇌물에 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과거 정두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묵인한 채로 갔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과정상의 문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수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사권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 인사권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속에서 역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사법적인 판단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가져온 폐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하고의 비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 정권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 잣대를 대면 당연히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범죄 집단입니다. 왜 그렇죠? 읽어드릴까요? 자, 23개입니다. 혐의가. 첫 번째. 23개까지 됐어요?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박재환 국정원 특활비 2억 원. 김진모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 김인옥 측에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다스소송 관여 지시 및 삼성 소송 비용 대납. 이팔성 불법 자금 전달. 이상득 전 의원이 22억 5천만 원을 수수했죠. 김소남 전 국회의원 공천원금.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하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받았습니다. 이영배 금강대표와 공모해서 90억 원 횡령 배임했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공모해서 60억 원 횡령 배임했습니다. 다스 여직원 통해서 120억 횡령했죠. 다스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해서 조세 포탈했습니다. 제1롯데월드 특혜 있었고요. 현대차 커넥션 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보유했죠. 가평 별장이라든가 부천 공장 부지에 관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해외 매출 채권 수백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외국환 관리법과 조세범죄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농협 대출 사건이 있고요. 영포 빌딩의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서 은닉했습니다.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김재수 LA 총영사관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가했죠.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18대 19대 총선 직전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영에서 대선 개입했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군영법 위반입니다.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이것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것이 지금 댓글 사건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조사 과정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인데 네. 거기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뺄 건 빼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관련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아까 교수님께서 국정원 특활비 말씀하셨죠. 참여정부하고 국민의정부 때 왜 특활비 문제가 없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특활비 문제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었다는 걸 왜 입증합니까?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죠. 아니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청와대 내부 산무진에. 뭐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한 내용들이 저 정확하게 지금 이름 7명이 기록이 안 납니다만은 예. 청와대 내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예. 사실상 팩트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를 무단으로 수수하고 전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건 영수증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청와대에 있는 인사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건데 제가 정확하게 실명이 기억이 안 나요. 안철수 대표도 아니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거짓말을 검색해드릴까요? 네네. 예, 그러시죠. 그럼 네네. 그 검색하신 동안 제가 네네. 다른 얘기 드릴게요. 아까 교수님께서 정도원 의원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정도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촛불 시위 많이 당했었다. MB가. 네. 그래서 이것을 노 전 대통령 세력이 주동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부추긴 인간이 더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 소위 권력기관장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셋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한 명이 일을 벌인 것 같다. 네. 근데 딱 짚어서 한상률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국세청장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권력기관에다 개입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지금 예컨대 뭐 옛날에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에 개입을 합니까? 뭐 청와대에서 개입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꾸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비 행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돈들이 출처 없는 돈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다 보니 국정원 특활비였고 그런데 네. 국정원 특활비 전체를 보다 보니까 비는 돈이 있어서 어디 갔냐 하니까 이게 청와대로 흘러간 게 나온 겁니다. 이명박 피의자를 아예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흘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당시 MB 시절에 딱 짚어서 이거 노전 대통령 쪽에서 촛불 시위를 광우병 촛불 시위를 배후 주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들어간 거 전혀 차원이 다르죠. 좋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네. 그 이전 판사께서는 개인의 문제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 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하나 정리를 뭐 말씀을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활비 문제는 당시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사명 계좌로 관리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규정을 한 바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 내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살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정권을 집권하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뒤져보다 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만약에 상황을 정반대로 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체를 놓고 따져봤을 때 과연 문제가 없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봤느냐 그 증거를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 증거는 뭐가 있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뭘 들여다봤냐 유시민 전 장관 딸의 계좌를 뒤졌어요. 37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 딸이 세뱃돈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될 정도로 다 뒤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 제가 네. 말씀드린 이런 정황이 있었으니 과연 그걸 안 들여다봤겠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좋습니다. 이건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약간 좀 옆으로 너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아니다라는 그 논란 뭐 서로 두 분이서 합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 논점이 있었다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앉아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슈토크가 진행자가 굉장히 편한 이슈토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 또는 끝내 안 읽은 입장문의 한 문장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여기부터 하죠. 말을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당초에 아무래도 예측을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네.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측근들은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발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검찰 수사 그리고 정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정에 받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전 판사께서는 이 말을 아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김태현 변호사의 휴민트에 의하면 어제 그 김 변호사는 그런 휴민트 정보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안 하고 맨날 다른 프로그램 가서 자주 부르십시오. 아니 그 정도면 자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마련했던 이 워딩은 오늘 나왔던 워딩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을 아낀다라는 말은 없었고 예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게 정치보복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요? 예, 들어가 있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 저는 기억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오늘 한 방송이 아침에 한 건데 그 저녁에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럴 나이가 됐죠. 아, 왜 이러세요? 예, 김태현 변호사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예. 그 뭐 이렇게 희곡이나 시나리오처럼 지문에 나오는 이제 뭐 단호하게 뭐 이런 이제 과로 속에 그런 단어들이 있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이 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부 거기에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끼겠다. 예. 할 말은 많지만. 예.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예.
이건 이제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또 카메라 기자들이 딱 그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를 보니까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빠졌더라고요. 또 이 문장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말 다음에 이제 붙은 거란 말이죠.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결국 정치 보복을 시사한 걸까요?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예. 앞서 제가 김영우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입장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에 향한 수사는 결과론적으로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이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네.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굳이 발표하지 않았던 거는 첫 번째는 보면서 좀 긴장한 나머지 빼먹었든가 굳이 빼뜨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충분히 같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예. 있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 함의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냐. 네.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이게 좀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 자체가 네. 그냥 공정하게 해달라. 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라든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 다들 뻔한 얘기거든요. 예. 당연히 해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결국은 중복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고 했는데 또 뭐 어떤 함의가 있는 말을 또 한다는 것은 굳이 무용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예, 예. 아마 뭐 어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저는 막 일부러 안 했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뭐 이렇게 좀 뭐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닐까 하는 쪽에 무게는 있을 거는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 네. 왜요? 굳이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할 말을 아끼겠다고 해놓고 말을 아끼겠지만 또 얘기한 건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다른 이슈도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건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 판사 그 저것만 좀 정리할게요. 그 혐의가 아까 뭐 23개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 언론사마다 그 카테고라이즈 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잖아요. SBS는 16개라고 정리를 해서 가고 그러는데 전부 다 혐의입니다. 지금 그 혐의가 전부 인정이 될 경우에 지금 양형 기준에 따른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가장 무거운 게 뇌물수수죄인데요. 예. 뇌물수수죄가 법에 정해진 것은 무기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예. 네. 그러니까 최하가 10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을 보면 일단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천만 원 미만, 1천에서 3천 사이, 3천에서 5천 사이, 5천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5억 사이, 그다음 5억 이상. 5억 이상. 5억 이상이 제일 세죠. 예. 5억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9년에서 12년 사이를 선고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깎을 요소가 있으면 낮춰가는 거고 네. 낮췄을 때는 7년에서 10년 사이 네. 그다음에 올릴 요소가 있을 때는 이제 올라가는데 예, 예. 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유들이 문제죠. 어떤 경우에 깎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올릴 것이냐인데 네. 깎는 사유를 보면 대체로 이제 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과가 없는 경우 네. 뭐 그다음에 가담 정도가 뭐 별로 뭐 경미한 경우 뭐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올릴 경우에는 이제 뇌물을 받은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그 청탁에 따른 행위까지 해준 경우.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받는 혐의 중에 하나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 받고 사면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 예. 회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이제 뇌물을 받고 실제 더 나쁜 행위까지 한 거죠. 네. 시기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 이제 올리게 돼 있고 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네, 네. 예, 그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 경우. 그다음에 뭐 초범이 아니고 다 전과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런 경우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해 보면
진지한 반성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현재로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법정에서 다시 뭐 그렇죠. 마음을 바꿔서 반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요소만 배제한다면 이제 가중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형은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아, 이 얘기를 오늘 나온 뉴스라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하면서 명예를 찾겠다 그렇게 사퇴를 했는데 이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다행히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보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여기서 함께 거론된 인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연녀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소명들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 예비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왔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내 당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희정 전 지사의 논란 때문에 충청남도 정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안전지사의 가장 절친으로 알려졌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런 내연녀 공천 사건이 불거지게 되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예비 후보 경선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져서 선거가 진행됐을 경우 실질적인 본선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당에서 자진 사퇴 권고를 하는 부분들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적정 수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애당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를 네. 공천했다는 것을 시작되는 건데 이 문제를 그냥 당이 덮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본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선거 본게임 과정에서 계속 뜨겁게 다시 제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좀 억울하겠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억울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인과관계가 좀 다른 게 박수현 그 예비 후보를 사퇴를 권고를 했던 게 당에서 다른 게 뭐 예전에 무슨 뭐 내연녀 무슨 뭐 특혜 공천 이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과거 뭐 불륜 뭐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는 그 말씀 당연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후에 네. 회유를 하는 듯한 워딩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뭐 유권자한테 친근하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됐었던 거죠.